청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의 레시피가 있는데요. 무는 보감록, 교합총서, 살림경제, 박해통구, 술빚는법,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조식방문, 술방문, 승부리안주방문, 지생요람, 교합총서, 조식시의, 무음제방 이렇게 해서 14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 보감록 저자 밑상 1927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뱀이 두 대를 깨끗이 씻어 불에 담갔다가 이튿날 가루를 낸다 해서 이렇게 더 많이 하려면 쌀, 누룩, 소나무순, 소주를 더 많게 헤아려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소나무순을 여러 번 깨끗이 씻을 때 삶기는 살짝 삶아야 소나무 향이 없어지지 않는다. 밥과 소나무순 모두 얼음같이 차게 식은 후에 넣어야 한다. 이 방법은 찹쌀 한 말로 하는 방법이나 더 많이 하려면 쌀, 누룩, 소나무순, 소주를 더 많이 많게 헤아려 만들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구는 가늘지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보감록 두 번째 레시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이 쉬면 붉은 팥 두어 대를 볶아서 주머니에 넣고 뜨거울 때술 가운데 넣으면 신맛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7일 후에 떠서 쓰고 천천히 소주를 부어가며 쓴다. 술이 쉬면 붉은 팥 두어 대를 볶아서 주머니에 넣고 뜨거울 때술 가운데 넣으면 쉬는 맛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재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교합총서 빙어가 이시 1815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의 새순은 수염을 제거하고 살짝 삶아 차게 식혀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15마를 빚을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큰 화면 태블릿에서 가로보기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차 덧술, 2차 덧술에서 이렇게 8번까지 되어 있고요. 한 해를 두고 먹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 술은 비교할 데 없는 맛 좋은 상도법이다. 송순 삶은 물을 함께 넣고 술을 빚어도 좋다. 술이 만들어진 뒤 용수를 받고 떠내 다쓴 뒤에는 소주를 전처럼 부어 넣어도 술 맛이 향기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채 유지 용수가 필요합니다. 박해통구 저자 밑상이고요. 18세기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15마를 빚으려면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3회주 만들기에서 밑술, 덧술, 빗기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 4일이 지나 쥐꼬리 모양의 송순을 한 강줄에 따는데 절대 잘라서는 안 된다. 팁도 있습니다. 항아리 유지, 기름 종이가 필요합니다. 술 빚는 법, 술 지은 법, 저자미상이 있고 19세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송순이 깨끗이 송순을 깨끗이 씻고 삶기는 잠깐만 하고 전후에 밥과 송순을 차게 같이 식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는 채 항아리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39페이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걸음종이, 용수, 독재,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식 방문 이상이고요. 1847년, 1907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날물이 들어가면 맛이 변한다. 조심해야 되겠죠.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면 맛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두의 항아리 기름종이가 필요합니다. 술 방문 위상 1801년, 1861년 원문입니다. 송순주법이라 해서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술을 다 먹은 후에 다시 소주만 부어 두어도 여름 내에 두고 먹을 수 있으며 맛이 한결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지, 시룩, 독, 그릇, 용수가 필요합니다. 승부리한 주방문 이상이고요. 1813년 이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러 말을 하려면 쌀 노릇과 송순 소주를 두 배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덧술 여섯 가지. 예, 여러 말을 만들면 쌀 노릇과 송순 소주를 두 배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지생요람 강화 17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고요. 술맛이 아주 독하고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항아리 필요합니다. 교합총서 빙허각이시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한 말을 하려면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 말을 하려면 쌀, 누룩, 소나무 순과 소주를 배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또 서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늠치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주식 시의 연안이시 19세기 후반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과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구니가 필요합니다. 우음 제방 이상이고 1800년대 후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송순주를 열말 빚으려면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민물, 밑술, 덧술, 송순주 열말 빚는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돗자리 바구니가 필요합니다.